백석씨를 모두 다 잃고 나니 아주 백석씨의 완창이라고 나에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무도 여태까지 아무도 백석씨를 소리내서 백석씨 전체를 읽은 사람이 없었다면,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았다면, 그러면 나는 최초로 백석씨를 완창한 사람, 세계에서 최초로 완창한 사람, 낭송한 사람. 신난다. 감사합니다, 백석님. 혹시 누군가 있다면 또 말고,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옛날 말들, 또 사투리, 이런 이해 못할 잘 쓰지 않는 단어들, 그런 것을 옆에다 단어 해석을 적어 놓을 것인가, 읽고 그 해석을 또 읽으면서 할 것인가 하고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단어를 읽고 슬쩍 그 뜻풀이를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넌지시 의미가 통하도록 그런 식으로 읽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내가 토요일이면 들으러 가는 어떤 오페라 감상회가 있는데, 거기는 언제나 어느 곡을 듣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오페라든, 어떤 뭐야, 교향곡이든, 길다고 길고 지루하다는 바그너 같은 것도 무조건 전체를 하루에 감상해 버리는데, 그래서 나도 끝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영상이, 아주 화려한 영상이, 그 선명한 목소리의 영상들이 너무 많고, 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또는 연예인 소식, 이런 게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어처구니없는 백석을 한다는 것이 좀, 너무 백석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허무해서 중단하고, 이 남이 흉보겠다,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백석의 시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윤동주가 사슴을 못 구해서 썼던 것처럼 나도 적어보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하면서 백석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백석 씨가 참 읽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붙인 백석 씨의 유언이야, 유서야 했던, 남신의 이주, 유동, 박시봉, 방까지가 나의 완독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 삼수에서라고 생각되는데, 가난한 이웃 사람들이, 아내도 고아였고 남편도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그 귀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의 돌대에 초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메밀국수도 아니 감자국수에 콩나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잔치, 아니 돌잔치, 돌잔치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콩나물을 길러,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감자와 콩나물, 감자를 갈고 콩나물을 기르고 이렇게 해서 낸 음식을 받으면서 딱 백석 스타일로 쓴 축복, 여기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나중에는 막 지루해서 백석 이제 안 쳐다봐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또 백석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석이 시에서 언급했던 것들, 예를 들면 라이너 마리아 릴케, 프랑시스 잼 도연명, 이런 거. 또 그런 것들을 다루고 싶고, 또 하나는
백석 씨를 연도별로 모아서 36년시, 37년시 이렇게 모아서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핸드폰이 용량이 그것을 인내한다면 전체를 한번 쭉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그 문학성의 유무를 떠나서 백석이 지금 발표되지 않았던 미발표 작품들도 나타나면 저는 읽고 싶습니다. 유튜브라는 이 공간을 만들어준 구글님 감사합니다. 내가 꼭 구글 주식 10주를 언젠가 사겠습니다. 너무 감사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나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것을 올리면은 바로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읽어주셨던 그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6분, 7분이 될 적에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모두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저는 나의 100명의 구독자님과 그리고 이것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